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 신앙의 독특한 매력을 느낍니다. 저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본 적은 없지만 수년 동안 수많은 신도, 탈퇴자 등을 만나면서 그들의 사고를 분석해보고 나름 몇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정도,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그들의 신앙에서 매력을 느끼는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신을 봤거나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구원자로 믿는 존재를 실제로 보았다는 건 신도들에게 굉장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오감이라 불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다섯 가지 감각이 있죠. 이 중에서 사람이 정보를 습득하고 가장 많이 의존하는 건 단연 시각이죠. 보이는 것이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시각적인 체험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죠. 따라서 교주를 눈으로 봤거나 보고 있는 경험은 신도가 아닌 이상 우리가 예측만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해석에 이견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령 정통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다양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의 경우 뭐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뭐 후천년설이냐 등등 이건 뭐 비단 요한계시록만의 문제는 아니죠. 정통신학의 범위 내에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성경의 참뜻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답을 내리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해석을 하나 선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쾌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실상은 조잡한 짜짓기에 근거한 황당한 해석인데 성경 해석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옵니다. 여기에 정통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자신들만이 어떤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식으로 신도들을 기만하게 되죠. 세 번째는 독특한 형태의 결속력입니다. 사이비단체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매우 잘 맺죠. 처음부터 교주를 신으로 믿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세뇌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라면서 좋은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엮이는 가정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돌봄과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자라면서 관계에서 큰 실망 경험을 한 사람들이 사이비단체 포교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보다 관계가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죠. 문제는 그렇게 결속력이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이단이다, 사이비다 라고 그들이 느끼는 핍박을 받게 되면 신도들을 더욱 결집시키는 효과를 불러오죠. 관계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이비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이비의 문제는 곧 사람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황당무계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로 취급해서 그들의 심리나 사고를 분석하지 않고 그에 따른 예방책을 내놓지 않으면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은 줄지 않을 것이고 탈퇴하여 회복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좀 더 밀도 있는 분석과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